버스 주인입니다. 메르바살람 할로 오르도 기타 한장 선생님. 아니요, 왜 기타 안 들고 있으니까 볼까요? 앞길이! 자, 오늘 리뷰드릴 기타는요, 정말 특이합니다. 제가 이런 특이하고 신박하고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오늘 다들 보고 완마할 거예요. 왜? 놀라기 신기해가지고. 그래서 분명 이런 기타 찾으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요.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기타 소개시켜드리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요겁니다. 이렇게 모가비에서 나온 기타를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요즘 엄청 핫합니다. 자, 근데 뭔가 기타 가방 치고 상당히 뭔가 약간 뭐 배드민턴 채가 나올 것 같은 그런 가방입니다. 기타 가방은 대부분 이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기타 가방인가 아닌가 하시는 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한번 다시 싸매했습니다. 참고로 배송이 이렇게 오는 건 아니고요. 제가 한번 사전에 테스트 한번 해보고 잠깐 연출을 위해 담아놓은 거니까요. 참고해주셔야 합니다. 자, 가방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바로 기타 가방이에요. 자, 보세요. 짜라란. 자, 요겁니다. 요게 기타예요. 예, 요거 기타인데 뭐야, 무슨 품만 들어있잖아 하실 수 있잖아요. 요거를 하나하나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겁니다. 요게 먼저 몸통입니다. 느낌 보셨겠지만 오늘 기타는 약간 조립식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활짝 펼쳐요. 그쵸?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잠깐 이렇게 고정 한번 해놓고. 자, 이게 기타예요. 네, 요거는 뭐 스피커 같은 거고요. 아, 저게 무슨 기타야. 이거 약간 스나이퍼 같기도 좀 하고. 이렇게 접이식으로 편하게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요런 접이식 기타입니다. 정말 신박합니다. 자, 요것만 두고 치라고 하면은 뭐가 어떻게 칠 수가 없잖아요. 뭐야, 이거 어떻게 쳐야 돼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프레임이 있습니다. 프레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죠. 네, 요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충 요런 식으로, 그쵸, 달리겠죠. 한번 요거를 기타에 한번 장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거부터요. 그쵸, 요렇게 장착 한번 해줬고요. 아래도 장착해보면은 가볍게 장착 다 완료. 요겁니다. 네, 요게 기타예요. 네, 얼마나 아까 제가 정말 쬐금 알았는데 요렇게 해가지고 장착을 해버리면은 아예 기타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작아가지고 작게 들고 다닐 수 있는 편리함만 있다? 절대 아닙니다. 오늘 정말 기능 말씀드릴 건데요. 진짜 깜짝 놀랄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먼저 이 악기는요, 약간 뭐랄까, 약간 만능 같은 존재입니다. 먼저 하나씩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이제 기타 소리가 먼저 여기서 내장 스피커에서 납니다. 이게 1번이고요. 두 번째, 녹음이 가능해요. 예, 녹음해서 할 수 있고요. 세 번째, 블루투스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마이크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단 크게는 이렇게고요. 그리고 이어폰 꽂아서도 할 수 있습니다. 차차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까이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네 가지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일 제 기준에서 오른쪽에 있는 이 친구를요, 꾹 눌러요. 꾹 누르면 뭐냐면 켜졌습니다. 방금 두룩 들렸습니까? 켜진 겁니다. 그러면 소리가 나는 건데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요런 소리입니다. 그죠? 요렇게 기타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볼륨을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작게 하면은 이렇게 작은데, 그죠? 점점 이렇게까지 크게 연주할 수 있습니다. 오, 소리 엄청 큽니다. 그죠? 그리고 게다가 여기 빨간색 버튼이 또 있습니다. 요거는 녹음 버튼인데요. 이따 그거 이따 말씀드리고, 여기도 조용하면은 리버브가 조정이 가능합니다. 리버브는 뭐냐면 여러분들 공간계에 약간 이렇게 화장실에서 소리가 물려 퍼진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들어보세요. 요 느낌. 그쵸? 좀 줄일게요. 요런 겁니다. 네. 그쵸? 소리 좋죠? 와, 소리 좋은데? 그 다음에 여기서 녹음 기능도 가능합니다. 요 버튼, 빨간색 버튼을요 꾹 누르고 있어요. 꾹 누르고 있으면은 바로 녹음, 바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럼 녹음해요. 여기서 할게요. 이런 식으로 하고 다시 빨간색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은요, 여기 이제 또 빨간색 버튼의 바로 이쪽에, 바로 옆쪽에 있는 이 셀렉트 모드 누르면은요, 방금 연주한 거를 들으실 수 있으십니다. 들어보세요. 야! 일단 이런 식으로 녹음이 되는 겁니다. 이따가 자세하게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은 또 이제 블루투스 기능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또 모드 노브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돌려보면은요, 뭐가 있냐면 BT 모드, 블루투스 모드. 딱 봐도 블루투스 소리죠. 다음 하나 또 웹플 해보면 믹스 모드입니다. 노래 틀면은 노래 소리랑 기타 소리랑 같이 들린다는 거겠죠. 다음 기타 모드 있습니다. 지금까지 친 게 기타 모드인 겁니다. 이해하셨죠? 먼저 블루투스 모드로 블루투스 한번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블루투스 켰죠? 그러면 제 핸드폰에 들어가서 블루투스 보면요, 모가비 혹은 뭐 F하고 다시 뭐 3188 뭐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거를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이름은 나중에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연결했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노래를 한번 틀어볼게요. 요렇게, 그쵸? 저희 카툰, 어네스트 카툰이라는 노래를
대대 틀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나는 겁니다. 핸드폰이 아니라 여기서 나는 겁니다. 그죠? 예. 저희 모르겠지만. 저 이런 식으로 납니다. 그러면 여기서 블루투스 모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블루투스 스피커로 사용할 수 있겠죠? 여기서 모드를 하고, 뭐로? 믹스 모드로. 그러면 소리 난다고. 나는 거 여기다가 연주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소리가 좀 작다 싶으면은 눌러서 소리를 좀 키워줄 수 있겠죠? 그쵸? 소리 잡고 이렇게 키우시면 돼요. 그쵸? 이런 식으로, 네. 노래랑 함께 연주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쵸? 여기 있다가 한번. 이따가 자세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뭐 이쪽에 라인아웃 단자도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도 사운드 샘플 때 들려드릴 건데요. 여기서 연결해가지고 사운드도 한번 들려보도록 하고요. 뒷면 보시면은 여기 누가 봐도 건전지 들어갈 것 같은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뚜껑 한번 열어보시면은 여기에서도 세부적으로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프리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따가 악기 설명 드릴 때, 악기 스펙 소개시켜 드릴 때 자세히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따가 자세히 보일 거지만 여기에 이제 충전할 수 있는 12V 단자 꽂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어폰, 밤에 시끄럽잖아요. 이어폰 여기다가 꽂으셔가지고 이렇게 연주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 데이터 전송하는 거 있는데 C타입과 핸드폰도 연결하셔가지고 이렇게 막 데이터 전송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리셋 버튼인데요. 뭐 약간 뭐 이쑤시개 같은 걸로 이렇게 띡 하면은 리셋 되는 겁니다. 요 정도? 뭐 요 정도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간단하게는 여기까지고요. 자, 지금부터 악기 한번 스펙 한번 자세히 한번 설명드릴 건데요. 그거 한번 보시고 오고 나서 자세하게 연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기 스펙 보고 오시겠습니다. 자, 모가비 엑스퍼트 V3648입니다. V는 아마 버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게 제가 버전 2까지도 보긴 봤거든요. 근데 버전 2에서 정말 단점들을 보완해가지고 나온 진짜 기가 막힌 악기라고 합니다. 이제 설명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현재 94만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고정 댓글과 설명란에 이 악기를 구매하실 수 있는 링크를 드리니까요. 거기서 한번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거 한번 직접 자세히 보고 싶으신 분들은 들어가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모가비 6가지 특별한 기능입니다. 그냥 이 기타의 약간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접이식 휴대입니다. 정말 작았어요. 아까 가방 보셨죠? 진짜 이 안에서 그냥 배드민턴 라켓 나올 것 같은 그 정도 가방 사이즈였단 말이죠. 그쵸? 아무튼 접이식으로 휴대가 가능하고요. 자체 녹음 기능이 있습니다. 아까 살짝 보여드렸어요. 마이크 프리앰프도 있습니다. 마이크 연결할 수 있는 거 있는데 이제 자세히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약간 블루투스? 그쵸? 해가지고 노래 틀 수 있고 뭐 이런 거다. 그리고 서로 데이터 전송할 수 있다. 그쵸? 그리고 사용자 정의 맞출 뭐 어떤 모드 쓸 건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사일런트 모드입니다. 이따가 이어폰 꽂아가지고 연결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보여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접으실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휴대하기 용이하다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녹음 기능입니다. 진짜 버튼 한번 띡 누르면 녹음이 시작돼요. 그쵸? 이거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녹음 위에 또 녹음 루프 스테이션처럼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두 개 버튼 동시에 누르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마트 기능 뭐예요? 아까 블루투스. 그쵸? 블루투스. 그래서 스피커로 쓸 수도 있고 기타랑 같이 듀엣으로 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렇게 똑 열어가지고 했었던 기타 프리앰프 조절입니다. 기타의 고음역대, 중음역대, 저음역대를 조절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일런트 모드입니다. 사일런트 모드도 있는데요. 이어폰을 꽂아가지고 나만 들을 수 있습니다. 저녁에 치다가 엄마한테 등짝 맞아가지고 혼나실 것 같은 분들은 이거 이용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들에 대한 간단한 스펙지를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화면 멈추시고 혹은 링크 들어가셔서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렇게 악기 스펙까지 보고 오셨습니다. 자, 이제 이거 가지고 한번 놀아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이 녹음 기능입니다. 녹음 기능 뭐냐면요. 내가 연주를 하다가도 이제 내가 칠 때는 정말 좋았지만 내가 연주한 걸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핸드폰 켜가지고 구도 잡아가지고 막 영상 버튼 귀찮게 눌러가지고 야 이렇게 막 치시는 것도 좋지만 간단하게 버튼을 띡 눌러가지고 녹음하시고 바로 그 자리에서 들어보시고 그쵸? 아니면은 그 위에다가 또 연주하실 수도 있으니까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진짜 나의 연주를 내가 직접 들어보면서 모니터링 한다라는 거는 정말 실력 향상의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녹음은 거짓말하지 않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딱 틀어! 틀어가지고 바로 솔로 하는 거야. 이게 뭐냐면요, 요거예요. 들어보시면 좀 본연의 사운드를 좀 들려드리려고 하다 보면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좀 소리 켜서 뭐 이렇게 깨포도 한번 꽂아서 연주를 한번 해보면은 뭐 이런 거? 어디야? 뭐 이런 거,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어, 소리 너무 좋다. 약간 스트로크도 한번 해볼까? 스트로크? 제가 많이 하던 스트로크 오죽하죠. 뭐 기타 봤을 때요, 뭐 외관상 봤을 때는 헤드가 이렇게 되게 막 아기자기예요. 그죠? 다른 기타, 통기타 웬만한 헤드보다는 되게 작아가지고 귀엽고요. 넥 넓이는 43mm. 뭐 저 너트 넓이, 그쵸? 그리고 넥 두께가요, 평균 혹은 평균 이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평균보다 더 얇은 것 같진 않아요. 평균보다 조금 더 두꺼우실 수 있고요. 뭐 통기타 넓이가 대충 뭐 대충 이런 식인 것 같은데, 비교적 조금 넓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넓습니다. 그리고 조금 넥감은요, 되게 우수해요. 이 그립감이 상당히 우수해가지고요, 연주할 때는 지장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외관이 정말 유니크해요. 그쵸? 뭔가 약간 뼈다구만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 그래서 저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아무튼 이런 거, 이런 디자인, 네, 너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이 블루투스 모드 한번 좀 더 이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되게 유용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 너만을이라는 노래가 나옵니다. 블루투스 뭘 볼륨을 좀 줄였습니다. 자, 근데 여기다가 이거는 블루투스 모드, 그냥 이거의 스피커예요. 그냥 이러고 다니시면 되는데 다니실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면 어떻게 모드를 또 바꿔? 뭐로? 믹스 모드. 믹스 모드면 기타 소리 나다고, 그쵸? 그래서 여기다가 볼륨 조절 해가지고 한번 연주를 한번 원, 투, 쓰리, 포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들려드린 거는 이제 카메라로 좀 소리를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제 한번 요거를 이제 마이크로 해가지고 사운드 테스트를 한번 직접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두 가지 보여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요, 마이크 여기 갖다 대요. 갖다 대가지고 여기 내장 스피커 소리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소리를 한번 녹음해서 한번 들려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이 카메라에서 듣는 소리, 방금 들은 소리랑 큰 차이 안 나실 수 있지만 그래도 마이크로 한번 들려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다가 이런 식으로 케이블을 연결해가지고 한번 레코딩 사운드도 한번 들려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코딩이 가능하니까 당연히 이렇게 한번 들려드려보는 거고요. 참고 정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사운드 듣고 오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사운드 듣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이 악기에 대해서 사운드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일단은 되게 휴대성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가지 기능들이 있다 보니까 정말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버스킹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1인 공연 하시는 분들, 그런 분한테도 정말 매력적인 악기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이런 악기 찾으신 분들 진짜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나는 뭐 기타 가지고 좀 여행을 많이 다닌다, 뭐 야외 촬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좀 이런 식으로 들고 다니는 기타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아니면 나는 뭐 이제 기타 선생님인데 이제 여기저기 다니는데 기타 너무 이제 크게 다니는 건 무겁고 이렇게 간단한 거 비교적 작은 가방으로 들고 다니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매력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요, 고정 댓글과 상관 안에 이 악기를 구매할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 들어가셔서요 가격도 보시고 그리고 스펙도 잘 보시고 이 악기에 대해서 뭐 궁금하신 거나 아니면 뭐 모가비 기타 아무거나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들은요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 달아드릴 거고요. 제가 답변 드리지 못하는 부분은요 제가 모가비 관계자분들과 연락을 해가지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밥끼리 박세준 기타 리뷰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런 악기뿐만이 아니라 통기타, 일렉기타 등등 리뷰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우리 박세준 채널에서 밥끼리라는 컨텐츠 많이 사랑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 리뷰 영상이자 광고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덕분에 제가 이제 이런 좋은 기타도 리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기에 여러분들이 있는 겁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 고르시루소.